아, 재밌어요. 근데 재밌으니까 꺼지라고 있거든요. 오늘은 미각과 후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각입니다. 미각은 만미자의 깨달을 각으로 맛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미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은 바로 혀가 되겠죠. 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혀는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도 저작작용을 통해서 알갱이를 작게 만들고 침과 섞어서 액체 상태로 만들죠. 혀가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정도를 느낄 수 있는데요. 매운맛과 떫은맛은 왜 맛으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매운맛과 떫은맛은 맛이 아니고 감각으로 느낍니다. 매운맛은 통각, 통증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떫은맛은 혀를 누르는 압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운맛과 떫은맛은 맛이 아닌 피부 감각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혀의 구조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안쪽을 보면 우리 혓바늘이 돋는다 그러죠. 그 혓바늘이 바로 맛봉오리입니다. 혀를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혀 돌기가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맛봉오리라고 부릅니다. 자, 맛봉오리는 확대를 해보면 맛세포로 이루어졌고요. 그 맛세포는 이렇게 미각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느끼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혀로 액체 물질이 들어오겠죠. 혀 중에서 미각신경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맛봉오리입니다. 맛봉오리로 액체가 들어간 뒤에 맛봉오리에 연결된 맛세포를 통과하고 맛세포에 연결된 미각신경을 거쳐서 우리 뇌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각입니다. 후각은 맡아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후각을 감지하는 기관은 바로 코가 되겠죠. 코는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코로 액체나 고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코는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데 후각세포가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아도 나중에는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와 맛있는 냄새 하고 생각을 하지만 잠시만 있어도 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와플 메이커에 요즘 유명한 크루아상 생지를 넣어서 크로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크로플은 버터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냄새 기체 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서 천천히 공기 중으로 퍼져서 우리의 코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코의 공간을 비강이라 부르고 비강 위쪽에 후각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후각 상피에는 후각 세포들이 들어있고 후각 세포와 연결된 곳에는 후각 신경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플에서 나온 냄새가 후각 상피를 지날 겁니다. 그럼 후각 상피를 확대한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가장 밑에 쪽에는 점액질이 있고 거기에 섬모라는 털이 있습니다. 그 섬모를 지나면 후각 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고 후각 세포를 타고 후각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각을 느끼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며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냄새 기체 분자가 콧구멍의 공간인 비강을 통과해서 후각 상피에 도달하겠습니다. 후각 상피에 도달하면 후각 세포에서 기체 신호가 전기적 신호로 바뀌겠죠. 그 신호를 후각 신경이 대뇌로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끝!